Fortnite. It looks like a kid's game. 브라질은 올해 칸 라이언즈에서 네 개의 EDS 라이언, 두 개의 은메달과 두 개의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중에 사이버 괴롭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안티불링 스킨, 삼성전자 브랄법인이 사이버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캠페인이 세계 최고 권위 광고제인 칸 라이언즈의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말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에 따르면 은상을 받은 캠페인은 인기 온라인 게임인 포트나이트와 함께 진행한 안티불링 스킨입니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게임상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기부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은 게임 공간 속에서 의상, 무기 등 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한 사용자들이 다른 이로부터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왕따를 당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고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실태를 보고 제1기획과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3억 5천만 여만 명이 즐기는 포트나이트와 연계된 안티블링 스킨은 소셜미디어에서 7,500만 건 이상의 관심을 받았고 1,400만 건 이상의 기부가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삼성전자 브라질법인 서한석 상무는 소리 없는 폭력인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브라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칸 라이언즈에는 세계 90개국에서 출품한 2만 9천여 개 작품이 30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쳤으며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행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은 지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10주년을 맞아 제작한 브랜드 캠페인 시리즈 영상을 유튜브에 소개해 조회수 1억 불을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캠페인 영상은 현지 사회의 각종 현안을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과제 수행 프로그램 Solve for Tomorrow와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삼성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 등 두 편으로 제작됐습니다.